네, G10과 G20에 왔습니다요. 네, 아까 리뷰를 보시면 쉽게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제 불빛이 좀안 좋아서 그런지 좀 마우스가 좀 불그스름하거나 좀 파랗게 나온 경우가 있네요. 이게 원래 검은색 마우스인데, 네, 리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리뷰에는 검은색처럼 나오니까. 네, 여기 사진상으로 좀 틀리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에 사람들을 볼 때는 고무처럼 느끼고요, 아마.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인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완벽한 단단한 플라스틱 이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만져보면은 약간 좀 고무 느낌도 드는 느낌이 좀 약간 듭니다. 좀 재질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제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져보면 약간 고무 느낌이 드는 플라스틱,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이 G20이고, 이쪽이 G10인데, 디자인으로 볼때 서로 다른 마우스라고 해도, 요 로고만 빼도 다른 마우스라고 해도, 그 정도로 다 디자인이 완전 틀린 경우로 보시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과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네, 보시면. 그리고 이 후면을 보겠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벌집 형태로, G10은 지금 벌집 형태로 해서 이제 하단을 좀, 뭐라 해야 돼.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메스틸사의 G20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무슨 문양처럼 넣어가지고 약간 게이밍스러운 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랙레이트 설정단이 보여요. 여기 G20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3단의 DPI가 존재하고, 하지만 게이밍, FPS 게임 형태로 볼 때는 G10이 더 올바른 것 같아요. 저더 매칭이 좋다, 그런 느낌. 하지만 G20 같은 경우는 RTS나 RPG 게임 같은 거좀 어울리지 않나, 지금 사용을 해봐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블 같은 경우는 같은 케이블 스타일을 썼고, 케이블이 너무 땅따라하기 때문에 좀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케이블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케이블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이 G20은 모르겠는데, G20 같은 경우는 마우스가 좀 가볍습니다. G20에 비해서. 좀 많이 가벼운 건 아닌데, 조금 약간 가볍기 때문에, 케이블을 좀 느슨하게 흔들어서, 풀리게 좀한 다음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마우스가 약간씩 이 케이블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케이블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케이블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립에 좀 영향을 좀 이런 그립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움직임에 대해서 영향이 좀 가기 때문에 전원을 인가해서 한번 LED 형태나 디자인을 좀더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립과 마우스의 LED 형태로 나온 퍼포먼스적인 디자인 그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대신에 마우스의 움직이는 경우는 폴링레이트나 DPI 설정으로 통해서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이 또 있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우선 맥스틸 로고가 예쁘게 마치 대한민국 저고리 같은 느낌의 이제 퍼포먼스가 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투베리가 켜지는 형상을 볼수 있는데요. 측면도 사진에 보시는 것과 좀 많이 틀려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게이밍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G20의 디자인인데, 하단도 이렇게 앞서 설명했듯이 디자인이 굉장히 게이밍스러운 디자인과 저가격스럽지 않은 디자인, 좀 뭔가의 좀 가격이 좀 싸지만 싸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연상케 하고 있고요. 휠 버튼 보시면 이렇게 여기 G10과 틀리게 분위기를 은은한 형태로 지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G10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묵직한 느낌도 들고, 뭐라고 해야 돼, 좀 FPS 느낌이 많이 강하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G20은 좀 이렇게 날렵하다, 그런 느낌과 늘 날렵하면서 좀 게이밍,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묵직스러우면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가 같은 컬러를 지닌다고 해서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들지는 않네요. 좀 많이 틀린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 실제로 본다면은 G10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눈 안목에서 볼 때는 예, 아무래도 G10이 더 느낌이 좀 저희 게임은 FPS 게임 배틀필드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디자인부터 약간 G10이 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G20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매력이 있어요. 만약에 G10이 출시가 안 되는 제품이라면 G20이 상당히 퍼머스적이 생겼겠지만 G10이 오히려 더 막 무빙스타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누구나 다 G20이 와 진짜 잘 나왔다, 아니 이거 둘이 무슨 같은 시리즈야 뭐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